연수삼동 노인정마다 웃음소리, 이야기소리, 무엇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연수삼동 주민센터는 2013년도 연수구 지원평생학습공모에서 선정된 깨어라 육감 프로그램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연수삼동 관내 8개 아파트 경로당에서 약 한 달여간 진행합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각의 둔화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학습의욕을 잃으신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퇴화되는 오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감각을 깨워 학습의욕을 되찾고 그 결과물을 작은 전시회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멕시코인들이 좋아하는 브리또는 또띠아로 각종 야채를 넣고 말아먹는 음식인데요.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계획 당시 우려대로 귀찮아하고 거부하시다가 무엇인가를 만지고 먹고 듣는 경험을 같이 해본다는 것에 행복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난 처음 먹는데 맛있어요. 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 이 보재기가 뭐지? 그래 맛있어요? 또뽀삐야? 또띠야. 또띠야 맛있어요.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과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깨어라 육감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수삼동 노인정에서 조기숙 시민기자였습니다.